비트코인 공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립토 투자 내러티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곳에서 크립토 투자 내러티브 이제 가이드북을 한 6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올릴 때마다 영상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꽤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제 디파이, 그 다음에 인텐트, 마지막으로 RWA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편의 영상으로 나갈 텐데요. 오늘도 저 혼자 온건 아니고 동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이제 방송 촬영이 되게 잦아져가지고 하면서도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 누가 듣나? 막 이랬는데 가보면 또막 엄청 댓글도 많이 달려있고 반응도 좋으시고 해서 역시 동현님의 출중한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동환님 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저희 K-POP 시장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이돌이 이끄는 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트로트가 이끄는 또 가요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10대랑 20대는 어떻게 보면 K-POP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30대부터 거의 한 70대까지는 이 트로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저희는 크립토에서 약간 40대부터 한 70대까지를 좀 아우르는 약간 트로트 같은 그런 코너가 된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90% 이상이 남자고요. 네.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뭐 후반까지 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신 분들일 거고, 같이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것은 바로 디파이입니다. 지난 21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디파이 시장이 처음 시장에 특히 대중한테 인기를 좀 끌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좀 회고해 보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로 들어오고 있다. 즉, 기존 금융 시스템을 디파이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이제 했었잖아요. 제 기억하기로는 토탈 밸류 락, 즉 블록체인 내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200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한 250조 원 넘을 정도로 많은 유동성이 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두 번의 큰 사건이 있고 디파이도 굉장히 크게 좀 붕괴가 됐었었는데, 2023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다시 이 디파이가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기존의 디파이 레거시를 갖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얘기해볼 첫 번째 좀 주제 같습니다. 디파이 조선생 채널에서 디파이를 얘기하다니 굉장히 주제넘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디파이가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치도 없는 토큰 늘려서 뭐할 거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2020년 시장에서는 전자의 완벽한 승리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실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들이 디파이 영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토큰 가격도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스왑이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 되게 옛날에 활동하던 로봇들이 또 있잖아요. 막 선사시대 공룡 포맷으로 만든 게 있고, 최근에 나온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되게 옛날에 나와서 모두가 이름을 아는데 아무도 그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디파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요것들이 저희는 레거시 디파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디파이가 이제 그때 한번 뜨고 요즘 와서 이제 또 다시 활기가 또 불어넣어지는 그런 중인데, 가만히 이렇게 쓱 보니까 뭔가 요 이제 레거시 디파이라고 불리는 군과 신규 강자들 사이에 약간의 어떤 온도차가 있다. 재미있는 온도차가. 그래서 요걸 활용하면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레거시 디파이 딱 뽑아보면 아베가 있을 것 같고요. 컴파운드도 있을 것 같고, 메이커다오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 프락스, 파이낸스 같은 어떤 프로토콜들도 레거시 디파이에 이제 속하는데, 대부분 2017년부터 2020년도 그 사이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큰 하락장을 견뎠던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가치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큰 가치를 좀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토큰
토큰들이 시장에 출하가 됐거든요. 이미 토크노믹스상 한 60% 이상이 시장에 토큰이 다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토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없을 뿐더러 가격 상승도 이거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프로젝트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거는 시장에 사실 출하되어 있는 게 막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쓱쓱 긁을 때마다 막 10% 20%씩 막 올라가는 건데, 이 레거시 디파이는 이미 60% 풀렸으니까 누가 아무리 사도 가격 변동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중요도를 많이 두는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좀 안 쳐다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프락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자신들이 만든 거버넌스 토큰을 예치하면 우리 에어드랍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에어드랍을 줄 때 에어드랍 플로우가 이렇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에어드랍 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먼저 하고, 프로젝트들은 얘기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기회를 찾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레거시 디파이들은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대표들이 트위터에다가 야 우리 에어드랍 줄 테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메이커다우도 그랬고요, 프락스 파이낸스도 그랬고요. 대표들이 지금 나서서 어떻게 보면 돈 줄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와달라 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레거시 디파이가 좀 빠져있는 딜레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디파이들이 트랜스포머를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거기에 이 레전드급 로봇들이 동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 삐걱삐걱 소리 나고 막 연기 쿠광쿠광 나고 막 이래요. 똑같이 레거시 디파이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관뚜껑에 못이 박혔다 이런 평가들도 받았었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도 회생 불가다, 이미 토큰 다 풀려버렸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동아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파이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규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작용을 했어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6000% 이자를 주면서 풍차 돌리기를 시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 하겠다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투자한 결과를 감내하는 거죠.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때는 뭐 러그풀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미국과, 미국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EU라든지 하여튼 세계 정부들이 다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보겠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영상에 소개하겠지만 RWA라고 해서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 디파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동안의 디파이는 뭐가 없었냐면 규제도 없었지만 담보 리스크 평가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하는 거야. 평가를 내가 알아서 하고, 그냥 레거시 금융 가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나와요. 이게 위험도가 얼마고, 이게 고위험 상품이면 각종 제약이 붙어 있어요. 아무나 살 수 없게 해놓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디파이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고, 보니까는 디파이도 이런 게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면, 지금 갓 디파이를 만든 프로젝트보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 얘네는 상대적으로 큰 업사이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얘네가 좀 신뢰도가 높은 거야. 무엇보다 이름을 다 알아. 메이커다오, 뭐 디파이 한다고 하면 다 알겠죠. 컴파운드도 마찬가지고, 아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전력이 있는 팀들이고, 그리고 이 팀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팀들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레거시, 유산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올드 레거시 디파이들이 담보, 그리고 담보 리스크 측정,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신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스토리,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다라는 게 그 장점인 반면에, 단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규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왔을 때 그 평가를 하는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성이 좀 적은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얼마나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디파이들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디파이가 점점 규제 안으로 들어올수록 가치를 좀 발현할 것이고, 처음에
이제 이 디파이 서머 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자신들만의 뾰족한 한 가지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를 사실 잘했던 친구들이고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유동성하고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좀 만들었던 친구들이죠. 뭐 커브 파이낸스도 유동성을 활용한 뭐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한 가지 시들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이 친구들이 결국 디파이의 모든 좀 주도권을 다 뺏기 위해서 자신들이 건들지 않았던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메이커 다오가 만든 다이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뭐 아베에 가서 랜딩을 한다든지 커브 파이낸스 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이자 농사를 짓는 이런 어떻게 3단계 콤보 같은 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린 머니 레고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걸 이렇게 조합한다고 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레거시 디파이끼리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은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랜딩도 그리고 대출도 우리가 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유동성 풀도 우리가 만든다. 즉 우리가 이 디파이 시장의 기축통화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아베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 같아요. GHO라고 했고 뭐 고라고 부르죠.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발행했거든요. 원래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던 애들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죠. 커브 파이낸스 똑같습니다. CRBUSD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뭐가 좋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코인을 같이 묶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에 대한 풀이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구니가 커지는 거지. 바구니가 커지면은 레버리지가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면은 이자도 쌀 테고 어떤 프라이스 임팩도 적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성들을 활용해갖고 자신들만의 어떤 디파이의 브랜드를 좀 높이려고 하는 좀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야 할 좀 프로젝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원래 디파이에서는 신규 프로젝트가 깡패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토큰이 출시된 게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토큰을 뿌리면서 사실 굉장히 가격 상승을 시키기가 좋은 조건이고 최고의 마케팅이 사실 떡상 아닙니까? 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떡상하니까 엄청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이렇게 단기적으로 쫙 이제 관심 주목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거는 항상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 이제 레거시 디파이의 특징 뭐냐면 지금 아무도 여기에 투자 안 해. 하지만 얘는 이미 땡긴 돈이 많아요. 1시장에 일찍 들어왔으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모았겠어요. 그래서 이 얘네는 자금력이 풍부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그러면 이제 RWA 같은 거랑 붙게 되면 얘네가 뭐 각종 어떤 에셋들을 사가지고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코인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이런 플레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담보와 담보 리스크 평가 시장 같은 경우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팀은 크립토에 지금 없거든요. 근데 레거시에는 굉장히 많죠. 무디스, 세계 3대 평가 그 기업들 있잖아요. 신용평가 기업들. S&P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컴파운드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컴파운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레거시와 크립토의 경계선이 슥 뭉개지면서 다시 레거시 디파이들이 하나의 거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가 굉장히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신규 진입하는 어떤 레거시 큰 대형 기업들 담보 리스크 평가 기업들한테 좀 먹힐지 그런 걸 이제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아주 신규 프로젝트의 에어드랍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는데 먹거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치의 평가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평가가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워낙 가격 변동성도 크고 또 스마트 컨트랙 리스크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또 사실 금융 쪽이 아니라 또 기술 쪽의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과 기술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사실 웹2에서도 일반적이지
되진 않습니다. 결국 기업을 평가할 때는 기업이 제출한 어떤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현금 창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버넌스에 뭐 이상이 없는지를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사실 디파이는 그 정도로 기존의 어떤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어떤 한 영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뭐 RWA를 담보로 한 어떤 상품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파들도 이제 자신들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또 배당하려고 하는 또 기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웹2에서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좀 따라가는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금 창출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산으로 편입한 막 그런 것들이 기존 금융에서 평가가 되던 것들이니까 이제는 디파이도 평가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어. 레거시 디파이 요즘 좀 힘들지만 뭐 새로운 출구를 찾는 노력도 이제 알겠고, 그 다음에 디파이가 시파이랑 이렇게 어깨 걸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평가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 것도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뭐 어떤 디파이 섹터에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같습니다. 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보면 뭐 덱스죠. 덱스 중에서도 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는 퍼프덱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퍼프덱스가 어떤 측면에서 잘 될 것 같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업비트가 요즘에 무슨 욕을 먹고 있냐면요, 아, 왜 이렇게 상장을 안 해라는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불장이 왔는데,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조금만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과거와 달리 엄청 고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업비트가 뭘 상장하는, 빗썸이 뭘 상장하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베이스도 얘네가 뭘 상장하는지를 금융당국에서 엄청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예전처럼 막 상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애들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덱스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덱스가, 저는 이제 뭘 봤냐면, 덱스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는 사실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CEX 대비해서 덱스 거래량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덱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트코인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디파이 디젠들이 섹스에서는 거의 거래를 안 해요. 대부분 덱스에서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은 디젠들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퍼프덱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근데 퍼프덱스가 불편한 게 뭐냐면, 섹스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보기가, 오더북에 이 얼마가 지금 매도 물량이 쌓여있고, 내가 어디쯤에서 팔면 손해 안 보겠다, 이게 다 보이는. 근데 덱스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하나 된 게, 요 지금 그림이 아마 그걸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오더북 드리븐 퍼프 덱스면 굉장히 선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아마 밑에 이제 그 빨간색이 오더북 그 NFT랑 연계돼 그거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퍼프 덱스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레버리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아까 위에서 봤던 레거시 디파이들 전부가 레버리지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브 파이낸스도 레버리지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아베 프로토콜도 레버리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즉 모든 디파이들이 이 레버리지라는 키워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 디파이라고 하는 곳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금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그 자금의 효율성이 다시 반대로 풀어보면 뭐냐면,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잘해주는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100원 갖고 있으면 이 100원의 담보를 얼마 인정해줘서 얼마까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내 폭을 늘려줄래. 사실 이게 자본의 효율성인데, 이 디파이는 이거를 뭐 과담보 대출이라고 해갖고 담보 대비 200-300%도 사실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큰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 크립토 내에 있는 덱스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승장 투자 전략이 아마도 가장 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모든 레거시 디파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규 디파이들도 이 레버리지에 굉장히 키워드 무게감을 주고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수혜를 결국에는 그 레버리지를 조금 더 편안한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퍼페추얼 덱스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들이 조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이 롱테일 에셋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코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만 시총이 작고 하지만 굉장히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저희는 이제 잼이라고 부르는데, 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퍼페추얼 덱스가 향후에 큰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다. 즉 저희가 지금 상승장에 있잖아요. 상승장에는 누구든지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와 굉장히 잘 맞는 하나의 섹터군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퍼페추얼 덱스가 좋은 거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21년도 잘 나갔던 애들이 2023년까지 살아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하락장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다 접어버렸어요. 유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기존에는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팔아서 수익을 하면 됐는데, 그 하락장이 오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수익처가 딱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도래했고, 근데 이 퍼페추얼 덱스는 수익 모델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에 쩐떼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0.01%씩 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만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하고, 이 친구들이 다음 하락장 때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장에 이런 레버리지 내러티브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현금 창출이 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CEX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리스팅을 이 덱스들이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했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조금만 덧붙이면, 이 영상에 보시면서 1, 2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번에부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롱테일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디파이 인구 그리고 디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도박사의 기질이 있어요. 엄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도 안 될 것 같은 투자에 한 10만원? 한 20만원? 이렇게 밀어놓을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10만원, 20만원이 세계에서 모이면 되게 큰 돈이 되고, 이 돈이 어디로 뭐냐면 결국에는 이 쉿코인들이 그래도 괜찮게 거래가 되네 라는 느낌을 줄 만큼 와글와글 거래가 되는 곳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번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퍼페추얼 덱스가 여전히 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신규로 나오는 퍼페추얼 덱스 중에 어디가 제일 집금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아보는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 퍼페추얼 덱스를 운영하는 그 대표들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바로 영국하고 뉴욕이에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너네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헤지펀드들이 다 뉴욕하고 영국에 모여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들도 리스크 프로파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큰 리턴을 추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페추얼 덱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영업하러 다 영국하고 뉴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리테일 사이드에서는 도박사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B2B에서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헤지펀드들이 결국에는 이 퍼페추얼 덱스의 큰 고객들이 될 거고, 거기서 짠떼기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업비트 빗썸이 왜 지금까지 잘 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거래를 해서 쩐을 떼가기 때문이에요. 입출금 할 때마다 1,000원씩 떼가잖아요. 아까워 죽겠는데. 풀게이트 장사를 하기 때문에 퍼페추얼 덱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덱스로 이런 톨게이트 장사 하겠다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유망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